지난 2일 해운대 그랜드 호텔 전격 매각에 대해 노조가 이는 합의 없는 밀실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천억 원의 부지를 사들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아직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호텔로 개발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23년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자리 잡았던 해운대 그랜드 호텔. 지난해 12월 31일 경영 악화로 폐업한 뒤 2개월 만에 서울의 대형 부동산 투자회사 MDM에 전격 매각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2,400억 원, 취득세만 110억 원에 달합니다. 호텔이 폐업하면서 이렇게 문은 굳게 닫혔는데요. 노조는 저 호텔 건물 지하 3층 노조 사무실을 점유하고 석 달가량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매각 소식까지 이어지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적 흑자가 63억 원에 달하는데도 폐업을 강행해 시세 차익으로 1,500억 원가량을 남긴 데다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 어떤 논의도 없이 밀실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노조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폐업과 밀실 매각은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호텔이나 관광시설 등이 들어서는 건 가능하지만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90m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등 각종 규제가 많은데 만약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그랜드 호텔을 사들인 MDM 측은 투자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호텔 개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며 노조의 요구는 MDM과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플랜을 잡은 게 없어요. 그쪽 사업 관련해서 어떤 위치라든가 입지 같은 거 봐서 매입하는 것뿐이지.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컨셉 잡히지 않았고. 노조는 호텔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그랜드 호텔 매각을 둘러싸고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